스파식스 스팀덱에서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질문에 대답 드릴 거예요. 제 이름은 한스이고 이 채널은 독한튜브라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 스팀덱, 공포게임, 액션게임, 여러가지 게임에 대한 플레이스루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안 놓치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 죄송합니다. 스파6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자. 스파6의 3가지의 게임 모드 해보기 전에 세팅을 확인합시다. 게임은 이 세팅으로 설치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해상도는 720p입니다. 스팀덱은 네이티브 800p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 설정에서 만 옵션들이 off이고 스피드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설치되었어요. 하지만 이 프레임 한계는 월드 투어 배틀헙에서야 실행됩니다. 이 모드 하면서 프레임 한계 없는 상태도 확인해 드릴게요. 월드 투어에서 좀 돌아다니자 프레임 한계 없이 평균적으로 35프레임 있는 걸로 보여요. 30프레임, 55프레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30프레임밖에 안 됩니다. 시티에서 돌아다니면서 60프레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를 상대할 때도 60프레임은 왠지 안됩니다. 가끔은 심한 슬로우다운까지 당하고요. 저는 월드투어 30프레임 한계로 한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이 한계가 시티에서 돌아다닐 때야 실행했어요. 30프레임 한계 있든 없든 누굴 상대하면서 슈퍼6가 60프레임을 시도합니다. 배틀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배틀헙의 상태가 월드투어 상태만큼입니다. 30프레임, 45프레임 사이 있어요. 저는 여기도 30프레임 유지하기 위해서 30프레임 한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멀티에서 선수 상대할 때의 성능이죠.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60프레임은 가능하고 유지됩니다. 그래픽 퀄리티까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요즘 페이스에이크 한 글에서 슈퍼6의 케이드 모드를 스팀덱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모드가 제일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모드에서 슈퍼6 스팀덱으로 한 것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스팀덱으로는 슈퍼6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스팀덱의 힛박스나 케이트스틱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댓글에 알려주세요.